한해 수조 원에 달하는 여수산단 국세 가운데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지방세가 국세 1%에도 못 미치면서 산단 관리를 맡은 지자체의 어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박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석유화학 대기업 30여 개가 입주해 있는 여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지난해 이들 기업이 올린 매출은 모두 100조 원으로 이 가운데 6조 원이 국세로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국세 1%에도 못 미친 4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여수시가 산단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한 해 400억 원 이상 쏟아붓는 점을 감안하면 산단 관리에 지방세에 대해 시민 혈세까지 투입되는 셈입니다. 산단 내에는 도로, 교량, 하천 등 관리할 기반시설이 많습니다만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수시가 국가산단을 보유한 전국 지자체 20여 곳과 함께 국가산단 지방협의회를 창립하고 지방세 환원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입니다. 국가산단 지방협의회는 국세 가운데 5%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단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마련도 건의했습니다. 산단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과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과 맞물려 정부도 협의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방세 환원 운동이 성과를 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박승현입니다.